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안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젠액신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자 0957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18일 오전 10시 37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젠액신이 조금 내려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뭐 꼬리로 좀 올려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좀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젠액신의 보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제 주요 제품 임상 연구 현황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DNA 백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주가가 내려갈 땐왜이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확신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아래 가격으로 오는 게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점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점점 파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좋은 회사는 쉽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 주가가 쉽게 올라가면 너무 많이들 사고 있겠죠. 자, 그렇게 힘든 구간들을 줍니다. 자, 그래서 DNA 백신. 자, 이 중에 자궁경부암, 제가 말씀드렸던 계속적으로 자궁경부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 항암 신약개발 사업단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 키트루다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와 또 이제 병용 임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GX19라는 코로나 백신이 역시 최고죠. 코로나 백신이라는 키워드 하나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어올려 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코로나 백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신약에서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자뭐 면역 관문 억제제 뭐 이렇게도 불리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형암, 교모세포종 뭐 여러 개가 있죠. 한국 임상, 중국 임상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중 음성 유방암 또 있죠. 자쭉 있고요. 이 삼중 음성 유방암이 저는 확실히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젠액신에서 이 삼중음성 유방암을 아주 극도로 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최적지요법이라고 또, 최적지지요법. 그래서 뭐 관계사가 또 진행개발을 합니다. 이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하고요. 자, 쭉 보시면 또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되게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많이 지원을 해줘요, 이 회사는. 자, 그래서 뭐 만성 신부전증 빈혈 치료제도 있고, 이게 또 한국에서 삼상을 또 승인이 돼서 이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또 이제 관계사가 또 진행 개발하고 또 공동 개발하고, 지금 당뇨병 치료제도 되게 좀큰 재료죠. 당뇨병 치료제 이것도 이제 임상 이상 승인 여기 있고요. 자, 단장 증후군은 뭔가요? 자, 굉장히 지금 보시면 면역 관문 억제제, 이것도 한국 임상 승인. 자, 요것도 있어요. 2020년 7월도 예정,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반기 보고서로 나오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주요 파이프라인입니다. 자, 어디서 뭐가 하나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면 연구개발 세부사항에서 쭉, 뭐볼게 있나요? 자. 임상시험 진행 중. 자, 저는 이 면역 관문 억제제 병용 자궁경부암 DNA 백신, 이게 지금 키트루다랑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커요, 생각보다. 시장 규모도, 자, 뭐, 정말 뭐, 시장 규모가 뭐, 일반 병처럼 큰건 아니지만, 이 시장에서 삼중음성 유방암을 가서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갈수 있는 그런 지금 신약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지금 목표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 확인 파트 B 완료, 이렇게 뭐 일상 2B 완료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통계성적 유효성 확보할 수 있는 뭐 대상자 수로 목표를 조정하여,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조금 뭔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쟁 제품도 있고 뭐 관련 논문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건 되게 좋은, 이 사실 제가 이제 여러 개 이런 지금 연구개발들을 보면 결국에는 코로나 백신이 아니면 저는 이제 자궁경부암 DNA 백신, 이게 저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좀. 자, 뭐 나머지, 그리고 또 당뇨병 치료제. 자, 이것도 조금 앞으로, 왜냐면 이건 시장 자체가 이제
시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한번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고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렇게 해서 자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백신이겠죠. 자 코로나 백신에서 뭐 그래서 제넥신, 제넨바이오, 뭐 제넨바이오, 바이넥스 한독은 이제 최대 주주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도 쭉 이렇게 있어요. 제넥신이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들이 기술력이 참 좋아요. 이렇게 쭉 지적재산권도 있고 이렇게 앞으로 파이프라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만큼 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하방 눌리고 있지만 기대감이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